현재 애들이도 흙등이 있어? 우리 있다니까. 넌 어떻게? 흙등 꽃인가? 어쩜 이렇게 이쁘니? 그래서 예? 내가 아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을 몰라가지고 일본에서 가져왔다는데 이쁘다. 그 너무 일본 사람 다 아는 거야. 그때 그래서 흙등 그때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. 이번에 말이 팽나무. 흙등이래요. 이만큼 나온 걸 사람한테 밟아가지고 의자 옆이라. 아이 분재를 났어. 내가 그래서 흙등 그게 분재로 되어 있잖니 우리께. 그래서 내가 아유 우리 집보다도 이 문자네 집에 가서 이게 그래. 저기를 다 해야 되는데. 그래야 이 흙등 나도 그럼 하나 사줘라 큰 걸로. 그때 없었다니까. 그거 딱 아니, 하나 있어서 샀지. 우리 집이 또 많이 나오고 여기 많이 잘라가고. 근데 우리 거는 이 정도 굵어. 조혜순 시인이라. 아, 회장님은 대단하셔. 이 의아리를 뭐라 하냐? 의아리는 바람나무 키가 크고 인도 순차 인도. 성류 청류대 카페 놀러 왔어요. 그렇지 저기는 너무 막 덥지가 않고. 얘는 예예예 키가 안 좋아요. 키에도 안 좋아. 저 무슨 나무인데 죽은 거예요? 뭐, 저 나무 팽나무? 팽나무 죽은 게 아니라 여기 가린다고 해서 자른 거야? 자르고 이제 올리려고 이거 이걸 빈다는 거 아들이 빈다는 거 알아서라. 그렇지 빈면 안 되지. 위에 저 팽나무는 네. 죽어 천년 살아 천년 그래. 아 죽어서 천년이야? 여기다 흙등을 올려서 저렇게 그러니까 연출을 하실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고. 이게 미적인 감각이 있으시니까. 이것도요? 여러 가지를. 이거는 우리나라 저기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산딸. 이건 늘어지는 거 밑에. 여기 우산나무 우리도 꽃 피었어요. 아, 우산나무 우리 고 참 좋아. 네, 회장님 주신 거. 나 먹어봤어요. 여자 우산. 근데 이번에 저기 접붙여서 올해 나온 거 봐, 이거. 어떤 거? 여기 저 위에 빨간 산딸을 저기다 붙인 거 봐. 아, 위에다가. 밑엔 수양이고. 아, 요거는 근데 저거. 저거 올해 붙인 거 저거는. 아, 저긴 미산딸인가 봐요? 아, 빨간 산딸. 저기. 그러니까 미산딸이에요, 그걸. 지금 다 살았네? 미산딸. 다 살았네? 아이, 다 그러지 뭐. 아, 저도 저기 좀 해줘. 그거 뭐지 수양. 저기다. 저건 말고. 여기 수양, 이거는 수양으로 이렇게. 수양 붙여준 거 여기 다. 요거 하나만 위로 크라고. 아. 이거 들어주는 거 아니니까. 그 다 붙인 거예요? 네, 내가 붙인 거. 문희산딸에다가 저건 문희산딸이네. 내년에 해주셔. 나 일찍 와야 되겠네. 어, 떼죽나무 네. 이뻤겠네, 폈을 때. 아, 네. 떼죽나무 이거 하얗고. 이건 분홍이고. 예. 그러니까 한 가지 하얀 데다 분홍을 또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. 아.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. 야, 연재야 이렇게 심어놔도 이쁘지. 근데 저 넓은 데는 말이 우리 지금 묘목 참 씨가 나오는데 이거는 늘어지는 우리도 이거 많아요. 나도 늘었어요. 저 씨가 지금 이 봄이면 이만큼 클 거야. 아 씨로 번식이 돼 저게? 쫙 늘어지는 거. 아 그래 무조건 달라 그래. 200년 살으셔가지고 아 멋있다 저 소나무 죽어가는 소나무 살리셨다고 이렇게 높여가지고 근데 어째 이렇게 이쁘게 잘 키우셨어? 여기가 한 번 또 자를 거예요. 엄청나게 국내 원대는. 내가 혼자 자르는데 오전 보름 동안 자르서 오전에만. 이게 특별하게 잘랐잖아요. 반송이라도. 이쁘게 잘 키우셨어. 그러니까 남 시키면. 반송도 어쩜 이렇게 나는 반송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아, 네. 여기 가서 이거 보면은 반송이 너무 이렇게 멋있어. 부채살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. 잘 키우지. 야 연자야 네가 좋아하는 이거 하계숙덕이다. 그래
솜다리. 솜다리. 여기에 있으니까 더 이쁜 거예요? 몰래 숨었어. 어디에? 여기다가 밖에다 숨을 해야 그게 잘 퍼진다. 여기 이렇게 이렇게. 아, 저렇게 소나무이 돼 있어도 살아요? 소나무이 돼 있어도 살아요? 아, 이게 예, 야생에서 이게 조금 더 펴져야 되는데 네. 이게 얼마나 고고해 보이는 줄 아니? 아, 솜다리 꽃이 진짜 꽃이야. 에델바이스라고도 그 알프스산 그냥 설산 그 바위 틈에서 크는 거. 풀이라고 뽑아버려. 아, 예, 난 이거 너무 이뻐. 난 너무 귀해. 아유, 그때 그 안내준 데서 상관이야. 그러니까. 글쎄. 꽃 중에선 정말 그래. 솜다리가 그래도 야, 얼마나 고급진 줄 아냐? 그래? 네가 또 고급지다 아, 그러면 고급지. 또 고급진가? 아, 옛날부터 이게 최고급진 거지. 아, 그랬어요? 아, 여기 몇 개 있었는데. 여기 좀 더 활짝 피면 더 이뻐. 그래? 피어도? 몇 개 있었는데. 네. 뽑아가려고 이게 뽑히나? 그러더니 몇 개가 없어. 잘한다. 알아, 이거를? 요거, 나는 풀인 줄 알고 안 뽑아가겠더라. 요거 둘 사왔거든? 또 사오자, 그러면. 너 창단 나가는 누군가 왔는데 근데 마음이 전식을 하더니 안 한다 그러면서 진짜로 눈이 떨어지더라고. 꽃 좋아하는 사람들은요, 입이 한번 벌어지면은 닫을 줄을 몰라요. 꽃 좋아하는 사람들. 꽃 얘기만 나오면. 옛 말이 있잖아요. 골프 배운 지 얼마 안 된, 손자 손잡은 지 얼마 안 된, 강아지 산 지 얼마 안 된 상대를 하지 말라잖아요. 입만 벌리면 한다고. 근데 이 꽃 좋아하는 여자들도요. 꽃 얘기만 나오면 꽃에서 시작해서 꽃으로 끝나고 가요. 이상입니다.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셔서 저 회장님이 준비를 40년간 했대요, 여기다가.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물려준 거죠.